자기 꿈은 우리 아이가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고유의 이제 전통 음악을 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암담할 때, 좀 버거울 때. 선생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나요? 하나. 말잘 들어요? 말? 안 들어. 나다말치 좀 꼴뚜기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지 않나? 좀 자녀 키우다 보면 12번 더 애간장을 타. 혼자 아이를 머시매를 키우다 보니까 버거운 거야. 응? 근데 좀 내가 무섭게 하는 편과 또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이하고 친구 같은 엄마가 아니라 교육적인 엄마야. 군인 같은 엄마야. 그런데다가 아이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못해요. 우리 아이도 조금 한때는 조금 방황을 하는데, 방황을 하는 게좀 지금 표현하면 이쁘게 한것 같아. 이쁘게 방황을 해서 굿 2판 해주고 좀 정신 차렸어. 됐어요. 굿 2판 해줬어. 맞아. 엄마의 전문적인 거잖아. 그랬더니 2판 해주니까 아이가 좀 자중이 되더라고. 아, 막 작년에는 훅 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 욕구분, 근데 엄마가 남자가 아니잖아.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머리로는 되는데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의 남자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좀 아이를 해줬지. 좀 해주니까 아이가 조금, 선생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무리 무당이어도 이거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머시매들이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주고. 얘가 좀 좋아지더라고 했더니 며칠 전부터 자기 꿈을 다시 엄마한테 계획을 내세워서 오늘은 자퇴했어요. 엄마 몰래 이상한 짓을 해서 뭐 아이들이 뭐 문제성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자기 꿈은 우리 아이가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고유의 이제 전통 음악을 해요. 그래서 엄마 무당이니까 또 이제 그런 쪽의 아이를 좀 진로를 선택을, 성경지명이 있지, 엄마가 무당이니까. 근데 잘 해오다가 이제 슬럼프에 확 빠지는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무당인 나도 무당길 오다가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내가 그 슬럼프를 좀 겪고, 갑자기 애가 돌변을 해서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막, 지금 막 하루에 막반 시간 이상을 24시간에서 하니까, 목이 견디질 않지.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또 살아온 게 아이한테 지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 어떤, 생활의 패턴이 삶의 교육? 삼교육? 이건 교과과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니까, 그거를, 능률을 갖기 위해서는 네가 노력을 해야 되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조금 깨우침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길지가 않고, 방황이 길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허비를 하긴 했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있어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결국에는 패배가 되는데, 이제는 좋은 선생님이 없어도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 진념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저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애간장이 녹아요. 그리고 혼자 키운 엄마들은 정말 암담할 때가 있어. 특히 여자를 교육하는 엄마들과 남자를 교육하는 엄마들은 좀 특히 엄마가 남자를 교육하게 되면 럭비 선수가 좀 돼야 되고, 좀 남자를 힘에 무섭게, 같은 말도 좋게 보다는 좀 남자스럽게 말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 나도 애가 머리가 커가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버거워.
이런 게 있어.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묵묵하거든. 되게 그냥 눈빛만 봐도 우리 엄마는 되게 강하고 아이가 우리 엄마는 되게 부지런하고 우리 엄마는 뭐든지 잘한다라는 게 아이 인식이 있는데 나도 버겁거든. 잘하는 척 해보일 뿐이지. 아이를 혼자 키울 때 못해주니까 잔잔함이 없으니까 내가 뭐 1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손님들이 이제 또 나한테 아이 교육면에서 물어보러 오잖아. 근데 어떤 손님이 그래. 우리 아이가 자기를 빰때기를 때렸대. 엄마 재수없었거든. 팍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래 자기도 맞고서 딸한테 맞고서 그게 여자야. 너무 웃기지. 맞고서 너무 황당해 때리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가 야단을 쳤대는데 그 손님을 봤을 때는 야단을 곱게 쳤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 순간순간 즉흥적이게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게 강할 때도 필요하고 약할 때도 필요하고 어? 우리 엄마의 어떤 모습이 다양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우습게 보는 면이 있잖아. 늘 해주니까. 정말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그냥 좋은 얘기도 맨날 잔소리로 들리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참 당황스러울 때는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애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우리 친정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너 같은 딸 만나서 키워라. 너 같은 아들 만나서 키워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런 게 내가 느껴져.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엄마가 오점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녀를 키우면서 암담할 때, 좀 버거울 때 내가 다 알지만 어느 정도 형태는 나오고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너무 버겁잖아. 그럴 때 꽃대신다 이화정하고 나눔을 가져와요. 나눔을 가져보고 나도 학부모가 되어 있으니까 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부담감보다는 내가 알지만 누구한테 재차 한번 더 확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